최저임금법 개정 관련한 말씀입니다. 최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논의를 했는데 최저임금 미지급했을 경우에 벌칙 조항 어떻게 할 것이냐, 또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할 것인가, 이 두 가지가 쟁점이 됐습니다. 정부 여당은 최저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에 더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고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지난해 최저임금 못 받은 근로자 전년보다 45만 명 늘어난 311만 명이었습니다. 최근 10년 사이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지급 업종이 숙박 음식점업, 농림업, 도소매업 순이고,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사업체에서 40%가 넘게 발생했습니다. 최저임금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니까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의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무작정 못 준 이런 사업주에 대해서 처벌을 강화한다고만 하고 있습니다. 한마디로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들 전과자 만들겠다는 겁니까? 우리 경제 살리겠다는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잘못된 경제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하고요. 또한 결정구조 이원화라고 하는 이런 꼼수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 회의록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. 두 번째 원내 이슈는 당연히 이미선 후보자 관련된 얘기인데요.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.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배우자가 나서서 인사청문 제도를 이렇게 농락하고 유린한 적이 있었는가. 최근에 장관이 된 부인이 재벌을 공격하고 배우자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만은, 이제 헌법재판관 후보인 부인은 재판을 하고 배우자는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또 작전 투기를 하고, 이런 두 부부를 후세 사람들이 과연 뭐라고 부르겠는가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. 무능한 후한의 헌재주의에서 조조가 한나라 조정을 농단했다고 하면 북한 발악이 문 대통령 주변에서 새로운 조조가 인사 농단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, 그러면.